추석 맞이 은희뉴스 특집. 추석을 맞이한 책녀들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수많은 업종은 호황을 누리지만 우리 책녀들은 추석 연휴가 길어서 손님이 없다. 손님이 없어서 큰일이다라고 말하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추석 전에는 원래 손님들이 이렇게 없는 건가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 책녀도 있고, 한국 떠야 하는지 고민이다, 마통으로 빚 오지게 땡겼어서 돈 빡시게 갚아야 하는데 지읒됐다 싶다 라고 말하는 마통녀도 있죠. 그리고 우리 챙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이 여자의 글이 등장합니다. 추석이라 그런지 마음이 공허하고 들뜨네요. 이 일 시작한 지도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친구들은 아들딸 낳고 잘 사는 거 보니 질투나고 속상해서 혼났네요. 흑흑. 어제는 추석 연휴 합시고 고향 내려가서 친구들 얼굴을 봤어요. 다행히 간호조무사 한다 해서 직업 추궁은 없었는데, 하루 종일 가족 이야기, 시댁 이야기, 아기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해서 저는 이야기에 낄 자리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저만 보면 결혼하라 말하는데 돈 많고 착한 남자라도 소개시켜주면 몰라. 괜찮은 남자는 없고 결혼하고 싶기도 한데 공허해서 미치겠네요. 일하다 보면 한남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설거지 당하고 싶네요. 라는 우리 챙챙녀의 추석 맞이 울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중에 역시나 남성 혐오는 놓지 못하지만 남자에게 설거지 당하고 싶어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죠. 우리 챙녀들은 저런 식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저런 글을 작성하지만, 추석 때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 여자들 특유의 뒷담은 더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안마방에서 일하는 애가 밖에서 여신 소리 듣는다 자랑하는 거 꼴 같지도 않네요. 정신병 걸려서 미친 소리 떠들고 주제 모르고 말하는 여자가 있는데 개빡쳐요. 시기 질투 열등감 터져서 허구한 날 연예인 성형 이야기에 정신승리가 취미 일상인 줘도 안 먹게 생긴 년들이 난리네요. 이 여자들 하루에 6명씩 한 달에 20일 넘게 일한다는데 한 달에 120명 받아먹는 거잖아요. 휴게소 변기통도 이거보단 깨끗하겠어요. 라면서 시기 질투가 일상인 변기통녀들을 욕하는 시기 질투녀가 있습니다. 추석 때도 멈추지 않는 여자들의 기싸움. 명절 때 외로운 언니 있나요? 남친이랑 헤어지고 스폰남에게 연락하기도 뭐하고, 어딜 나가도 다 가족 단위이고 이러니까 결혼하나 싶더라고요. 이번 명절처럼 혼자 지내는 명절 겪으면 월 500번은 남자만 있어도 경모시기는 척 시집 가버릴 것 같네요. 라는 우리 한국 책녀 여자들. 공감이에요. 고독사 할 뻔했어요. 라고 말하며 명절에 외롭다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33인데 28로 나이 속이고 몸 파는 여자들. 35살인데 26으로 나이 속이고 우기는 여자들. 명절 맞이 공허하고 외로워하는 우리 책녀들의 모습이 참 우프지 않나요? 그녀들은 하나같이 언젠가 남자에게 설거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언젠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착한 퐁퐁이 형이 저 여자들을 설거지할 거라는 사실이죠. 저런 책녀들을 설거지하지 않기 위해선 남자들도 제발 여자들처럼 여자 조건 하나하나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 학벌을 보고, 여자 직장 근무 이력을 보고, 여자 사상을 검증하고, 여자 안보관을 확인하고, 여자들이 남자 검증하듯 남자들도 여자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만나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일본에서 젊은 한국 여자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런 여자들이 일본의 원정으로 챙녀짓하러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 싱글벙글 챙챙챙들의 명절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퐁퐁남 한 명을 구해주는 동아줄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일하다 보면 한남에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설거지 당하고 싶네요.